자, 그러면 이제 2부 들어갈 거예요. 2부는 이제 2021년 역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준비한다고 진짜 엄청 긁어 모았는데 한번 타임라인 가보도록 할게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낙태죄가 폐지가 됐어요.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서 좀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게 태아도 생명인데 생명에 대한 네, 좀 씁쓸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되면서 검사에게 있었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월 2일 정인이 사건이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알려졌죠. 1월 3일, 영국에서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대규모 접종이 시작이 됐죠. 애스트라제네카가 지금은 뭐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월 5일, 1월 5일부터 KTX 이음이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월 6일에는요, 래퍼로 유명했던 빅주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그 초고도 비만 관련해서 합병 치료를 했었죠. 그래서 막 수술도 했었고 이제 쇼니 씨랑 그 식이요법 조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합병증이 왔대요. 그 합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1월 7일에는 야구 감독이 이자 단장으로 유명했던 토미 라소다 전 감독이 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월 8일, 1월 8일에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한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12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할 것을 판결을 했죠. 1억 원으로 될까? 저게? 그리고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순자산 무려 1885억 달러로 세계 최고의 개인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1월 9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계정이 영구 정지가 됐어요. 폭력 주장 우려가 있다고. 얼마나 자극적인 발언을 했으면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가 됐을까? 그리고 1월 11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무료 접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양경찰청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석균 씨가 금고형이 구형됐어요. 그리고 1월 13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번째 대유행을 유발을 했었던 신천지,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횡령과 업무 방해 등에 대해서 일부 유죄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 1월 14일 박근혜 씨가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어요. 이 원심이라 하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문제는 박근혜 씨가 이 추징금을 안 내고 버팅기다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집 뺏겼죠. 원래는 이제 그 삼성동에 그 저기 선정능력 근처에 원래 박근혜 씨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았죠. 그 집을 팔았는데 이제 내곡동에 있는 개인 집을 사저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집에 가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집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추징금 안 내고 버티다가 그 뭐냐 집이 압류가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연예계 기획사가 갖고 있다는데요. 그 아마 집 임대해줄까 했는데 아마 그거는 거절했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박근혜 씨가 지금은 집이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 저때 1월 14일이면요,
미국이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취임은 2월에 하거든요. 근데 저 시점에 탄핵을 한다? 하면요. 이거는 예우가 달라져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남아있을 수가 있고 박탈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을 최대 두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대로 그냥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을 또 출마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탄핵이 되면 다시 출마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차이들이 있지. 그건 여러 가지 좀 자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탄핵을 하게 되면요. 결국 끝까지 심판을 해내가지고 그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이 돼요. 그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1월 15일에 삼성의 갤럭시 S21이 공식 출시가 됐고요. 1월 20일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삼양그룹의 세 번째 회장이었던 김상하 씨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1월 22일 메이저리그 역대 홈런 2위 순수하게 깨끗하게 쳤던 홈런으로는 최다 홈런 기록을 갖고 있던 행크 애런이 아마 이거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아마 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백신 후유증으로. 그리고 1월 25일 그 정의당이 대표였던 김종철 씨가 장희영 의원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정의당 대표직을 박탈을 당했죠. 그리고 정의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월 재보궐선거에 아쉽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요. 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는 거를 통해서 그 다른 정당들한테 그 저격을 했죠. 그리고 1월 26일 이마트가 SK텔레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SK와이번스는 이마트로 인수가 됐어요. 그리고 1월 26일부로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 인구가 1억 명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2월 1일에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등 고위 인사들을 다 구금을 했어요. 그 2월 7일 우리나라에서 유명인들에 대해서 학교폭력 이력이 폭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시발점은 이재영과 이다영 두 배구 쌍둥이 자매로 시작이 됐고 결국 이 두 자매는 현재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된 상태이고 그 저기 V리그에서는 또 추가 징계가 있죠. 근데 아마 지금 얘네 둘이 지금 외국 가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 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는 올라갔는데 상원에서는 부결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미국은 하원에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상원에서 투표를 해요. 예전에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부결된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2월 23일 이마트가 SK와이번스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SK와이번스 지분 100만 주를 100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SSG 랜더스라는 팀 이름으로 케이블리그에 참가를 했고 같은 날 추신수 선수가 SSG 랜더스와 입단 계약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연봉은 27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10억 원을 사회 공헌 활동에 썼지. 자, 그 2월 25일부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를 했고요. 2월 26일부터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 3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관련돼서 대통령이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전부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변희수 하사가 집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거야. 원래 육군 하사였거든요. 변희수 하사가 하사였는데 성전환 수술과 관련해서 군대에서
전역 판정을 받았어요.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그래서 변희수 하사는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어.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아마 좀 불리한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아마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3월 4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사퇴했죠. 나중에 대선 나왔고. 3월 9일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보다는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나왔고. 자, 그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관련하여 3월 12일에는 대한민국이 치안 분야와의 교류랑 협력할 것을 이제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3월 16일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3월 20일에는요 황치소년단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 박기아 씨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죠. 그래서 3월 22일에는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총기 난사 되게 많이 나와. 그 3월 23일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 살해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는 대형 선박인 에버 기브노가 좌초돼가지고 두 방향이 모두 통제되는 일이 있었고요. 3월 25일에는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1단 연소시험에는 성공을 해요. 그 이제 3월 26일에 EBS의 교육예능 프로그램이었던 톡톡보니아니가 17년 반 만에 방영을 종료했고, 그리고 SBS의 드라마였던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영 2회 만에 폐지가 됐죠? 말이 종영이지 사실상 폐지지. 그리고 3월 27일 농심의 창업주 및 초대회장이었던 신춘호 전 회장이 죽었어요.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씨의 동생이었죠. 그래서 농심이랑 롯데랑 아마 같이 좀 협력을 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롯데도 라면을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5호선. 5호선이 하남 검단산역까지 연장이 됐죠. 그리고 3월 28일에 대한민국이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모두 의무화가 추진돼요. 구급도 이제 등록해야 돼. 4월 3일엔 KBO 리그가 개막을 했고요. 그리고 4월 5일에는 그 세모녀 살해 사건의 가해자였던 김태현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LG전자가 결국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했죠. 이제 4월 5일에 결정을 해서 철수 완료 작업은 7월 31일. 그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서울특별시장이랑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네. 4월 9일 영국 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이었던 필립 마운드베튼이 죽었어요. 그 4월 11일에 배우 윤여정 씨가 영국에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4월 26일에 미국 아카데미에서도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있는 일이죠. 이제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거기서 연기를 하면서 이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문화 분야에선 역대 최초로 금관 문화훈장까지 수여가 됐어요. 그리고 4월 14일에 쌍용 자동차가 회생조차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미국이 2001년부터 시작했던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죠. 그리고 완전히 그 친미국 성향의 정부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에
가해자 양엄마였던 장하영 씨한테 사형이 구형됐어요. 사형까지는 근데 선고가 안 됐나? 어쨌든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였고요. 서울에서 신원여의 제하드로가 이날 개통을 했죠. 4월 17일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이 돼요. 이 5030 정책이 뭐냐면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기존에는 시속 60km가 제한속도였는데 이게 시속 50km로 내려갔고요. 그 이면도로, 여기서 이면도로라고 하면 그 차도랑 보도의 그 구분이 없는 흔히 말하는 골목길 얘기하는 거죠.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지정이 됐어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속 30km죠. 다만 자동차, 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대로 시속 80km가 유지되고 있고 아마 지방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90km일 거예요. 그리고 일부 도로 시속 70km이고요. 그 아마 지방의 자동차 전용도로들은 최저속도 제한이 있죠.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속도가 시속 50km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4월 17일에 영화 집으로의 그 주연 배우를 맡으셨던 김을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월 19일에 유럽이 이제 빅클럽 팀들을 중심으로 축구 슈퍼리그가 출범을 하려고 했다가 UEFA도 반대하고 FIFA도 반대하고 팬들도 반대하고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기금으로 징계를 대체하는 뭐 어쨌든 뭐 그랬을 거야. 벌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그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4월 20일에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대학생이 300kg짜리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4월 23일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이 10억 명을 넘어갔어요. 4월 25일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폭력 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고, 4월 27일에는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이 선종했어요. 대한민국이 역대 두 번째 추기경이었고요. 이제 복부의 대동맥류 파열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해 버려가지고 노안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원래 장기 시신 기증이라고 하면 뭐 장기 기증, 장기 뭐 안구, 각막 뭐 아니면 각종,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서 또 새로운 생활을,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을 모두 기증한다고 서약을 했거든. 뭐 피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런데 노환으로 인해서 그 이제 건강하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안구만 적출을 했는데, 그래서 장기 기증은 이제 못하게 된 거야. 장기 부전 때문에 장기 기증을 못하게 됐고 안구 적출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안구는 적출을 했는데 이제 각막을 검사를 해봤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기증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노환이 와가지고 그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 연구용으로만 기증이 됐다고 하더라. 결국은 다른 분한테 이식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4월 28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제 마도에서 화성까지가 개통이 됐고요. 그 삼성그룹이 이건희 전 회장의 재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기부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했어요. 참고로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라이온즈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은 이미 대구광역시에 환원이 됐어요. 그 4월 30일에는 독립운동가 신규식 외손녀이자 민영수의 여동생이었던 민영주가 사망을 해요. 독립운동가 민영주씨가 사망을 하는데 이분은 여성분인데도 한국광복군에 입대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준엽 전 총장의 부인이었는데 이때 결혼 주례를 서줬던 사람이 장준하씨라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5월 4일에는요, 홍원식 씨가 남양유업 회장을 사퇴하게 돼요. 원인은? 불가리스 홍보를 하는데,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죠. 근데 불가리스? 그거는 좋아. 그 불가리스가 그 잘 먹고 잘 싸는 데는 좋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제 5월 6일에는요, 외국어 교육 사업가인 윤균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윤균 씨가 꽤 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윤 선생의 창업주예요, 이 사람이. 그 윤균 씨가 그 유명한 윤 선생 영어 교실 그 창업주고요. 다만 일부 개신교 가정들은 그 이 윤 선생 쪽을 아마 불매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창업주였던 윤균 씨가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나왔거든.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서 그래서 그 불매운동이 진행이 됐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그 아마 우리 집안도 우리도 이제 가톨릭이잖아. 언젠가부터 이 윤선생 영어를 그만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5월 8일에는 전 국무총리였던 이한동 씨가 죽었고, 그리고 5월 9일에는 김봉준 씨랑 김승현 씨가 방송에서 유관순 열사를 성적으로 비하를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인방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성희롱 관련된 발언 후 이제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처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90일 방송 정지 이력이 있고요. 나중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뭐 인터넷 방 이제 다른 BJ들하고 방송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몰라. 내가 다시 보기를 지우지는 않을 건데, 그 운영자님들 뭐 이분들이랑 나 같은 방송에 뭐 짜주진 마세요. 네. 그리고 5월 12일 그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무력 충돌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5월 14일 검찰에서는 사형이 구형됐던 그 정인이 학대 양부모 그 장하영 씨와 남편에 대해서 장하영 씨는 무기징역, 남편은 5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이제 5월 2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가 돼요. 그리고 이때 회담 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 공짜로.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사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맞지만 정부에선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백신을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백신이 얀센이죠. 내가 그걸로 맞았지. 그 다음에 이제 5월 22일에 7호선 성남역까지 연장이 됐고, 그리고 걸그룹 여자친구가 해체됐어요. 여자친구가 그 소속사에서 계약 종료를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재계약 협상 이런 건 없었나 봐. 어쨌든 해체됐어요.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5월 24일에는 그 역시 걸그룹이라고 하긴 그렇겠는데, 어쨌든 여성그룹 그 빅마마가 각자 개인활동을 하다가 결혼 등으로 개인활동을 하다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5월 30일에는 첼시가 챔스를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채널 그 새벽이라는 이름의 유튜버로 활동하던 이정주씨가 이제 림프종 투병으로 안타깝게 만 30세인데 이제 요절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지. 자, 그 다음 이제 6월 2일 코로나19 백신 전 세계 접종 인원이 20억 명을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6월 7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를 시켰어요. 이게 기각이랑 각하랑은 또 다른 게 기각은 반대가 많다는 거고 각하는 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논할 가치가 되지 않는다. 약간 뭐 이런 좀 더 안 좋은 의미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 참고로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일본의 전범기업들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였다고 그래요. 징용 피해자들이. 그리고 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은 대법원의 부장판사였던 김양호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월 7일에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으로 요절을 했죠. 요절? 딱 그 만 49세에 요절, 아직 생일을 못 넘겼으니까 만 49세 때 요절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6월 10일 코로나19 백신 대한민국에서 누적 접종이더니 천만 명을 넘었던 날, 나도 이날 백신 접종을 했던 날이에요. 그 천만 명이 내가 한 명이야. 그리고 6월 11일 G7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렸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씨가 선출이 됐고요. 이날 이응식 나자로 주교님이 그 대주교 승품이 됐어요. 경청 성직자성 장관이 되면서 대주교 승품이 됐고, 그리고 보통 교황청의 그런 뭐 차관보 뭐 장관 뭐 이런 거 가면 추기경까지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고 6월 12일 그 역사학자였던 강덕상 씨가 이날 돌아가셨어요. 제1교포인데 한국 독립운동사 쪽으로, 특히 그 일본 1920년대 그 관동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관동 대지진 이후에 대학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몽양 영운형과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분이네. 그리고 같은 날 유로 2022 1년 늦게 개막을 했고요. 6월 14일 2021년 코파 아메리카가 개막을 했어요. 원래는 2020년 대회까지 대회 이름이 그대로였는데 원래 개최국이었던 나라들이 개최를 포기하게 되면서 개최국을 바꾸면서 대회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6월 15일 구아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가 요절하더라도 상속을 제한하는 그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고요. 6월 24일 윈도우 11이 발표가 되죠. 6월 28일에는 전세계 누적 접종 인원이 30억 명을 넘었어. 점점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6월 29일엔 대체휴일 확대 시행 법안이 통과를 했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대체휴일. 사람들 휴일 되게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것 내용들인데, 일단 기존에는 명절 연휴랑 어린이날만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 이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네 가지 국경일에 확대 적용이 돼요. 자, 현충일은 경축하는 날은 아니잖아. 현충일은 약간 일종의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그 대체 휴일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랑 부처님 오신 날은 종교기념일이지 이게 국경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대체 휴일이 없는 거고요. 새해 첫날도 그냥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휴일은 없어요. 그렇고 6월 30일 LG U+가 2G랑 3G 서비스를 모두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2G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월에 윤석열 씨랑 홍준표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7월 2일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죠. 그리고 7월 1일에 KBS가 수신료를 올려요. 뭐 수신료의 가치? 글쎄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날 윤석열 검사의 장모가 연금 부정수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된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집행유예 없이 바로 구속됐어. 그리고 7월 3일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지위에서 선진국지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UNCTAD에서 개발도상국지위에 들어갔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격상된 사례는 처음이야. 7월 5일에는 이낙연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7월 7일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이 됐어요. 7월 12일에는 유네스코가 군함도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을 일본이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그리고 피의자 추모에 대해서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 경고를 날리죠. 그리고 7월에 NC 다이노스 선수들 주축으로 원정 숙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 때문에 KBO 리그 야구 선수들한테 코로나19가 갑자기 집단 확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KBO 리그 시즌이 일시 중단돼서 전반기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어요. 전반기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버리고 남은 경기들은 그 이제 10월 말로 다 몰았죠. 10월로 다 몰아서 편성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포스트 시즌 일정이 또 11월로 늦어졌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그 주한 일본 총괄공사였던 소마 히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성적 비하 발언을 했어요.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요. 자, 그리고 7월 19일에는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에서 실종이 돼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 산악인이거든요. 장애인 인권운동가 산악인인데 그 이유가 데날리 등반을 하다가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래요. 이 데날리에 올라가다가 동상을 입었대요. 근데 이 동상을 제때 빨리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손목을 다 잘라야 됐대요. 그래서 손목이 남은 이유는 다른 근육이 조직을 떼다가 그 자리에 때 이식을 한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손가락이 없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손가락이 없으면 등산 스틱도 제대로 못 잡잖아요. 근데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올라가고 그리고 히말라야 8000m의 14개 봉우리를 모두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 14개째 봉우리를 모두 오르고 나서 산에 내려오던 도중에 이제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 처음엔 구출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구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그 끌어올리던 게 이제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더 밑으로 떨어졌고 7월 26일까지 수색을 하다가 이제 결국 유족들의 요청으로 수색은 중단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체육훈장 청룡장이 수서가 됐죠. 청룡장이 이게 체육훈장 중에서 등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7월 19일에 영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다 풀었어요.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야. 위드 코로나를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 7월 20일엔 경상남도의 김경수 지사가 컴퓨터 업무 방해죄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는데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가지고 도지사직을 상실했어요. 다만 법정 구속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집행유예만 받아도 실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 상실이고 그 전직 대통령들도 당선되기 전이면 모를까 그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 실형 이상의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예우가 박탈되거든요. 그리고 7월 22일 인천에서 8살 어린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그 계부랑 친모 그러니까 엄마는 친엄마인데 아빠가 새아빠인 거야. 그 각각 7년형 징역 30년형씩을 때렸어요. 그리고 7월 23일엔 2020 도쿄올림픽이 열렸고요. 7월 26일에는 대한민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간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올라갔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유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이죠. 또 세계문화유산. 그걸 잘 지켜야지. 근데 이게 갯벌이 되게 좀 안타까운 건 그거다. 그 군산. 그 군산의 새만금 갯벌도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 만경강, 동진강 합류하는 그 그냥 구만 군산 만쪽이었는데 어쨌든 새만금이라고 할게요. 근데 거긴 이제 거긴 새만금은 이제 방조제 싸우면서 거기 이제 갯벌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게 됐지. 어쨌든 그 다음에 그 행정가 김기춘 씨가 이날 사망을 했어요. 김기춘 씨가 죽었는데 이분이 행정가로서 했던 업적은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 위반을 최초로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국 시행까지 기여를 한 거고 그리고 역시 서울 행정가로서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에 기여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그 이제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기업으로 가게 돼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가게 돼. 거다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술 후에 림프종 이상 반응이 있었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1일 8월부터는 KTX 이음이 강릉선에도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강릉선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원래 KTX 산천이 그 이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원래 운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그 이제 남강릉 신호장에서 나뉘어가지고 정동진 동해역도 갔잖아요. 그 두 방향의 편성을 모두 KTX 이음으로 바꾸게 됐어요. 모두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였던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사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민 아웅 홀라잉이 총리 취임을 했죠. 그리고 8월 4일 코로나19 누적 감염 인원이 전 세계 총 2억 명을 넘어가는 순간. 자, 그리고 8월 10일에는요 미국의 앤디르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논란으로 사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8월 1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시 4, 갤럭시 버즈 폴드, 플립 3, 뭐 갤럭시 버즈 2 뭐 이런 거 다 공개를 해야지. 항상 뭐 전자제품 공개 뭐 이런 거는 뭔가 신기한데. 근데 올해 그 인텔 CPU 인텔 코어 12세대 맞나? 그 12세대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뭐 생각보다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죠. 아직 DDR5 메모리가 좀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12일에는 빅뱅 승리로 활동했던 이승현 씨가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군복무 중에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리고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를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교민들은 8월 17일에 모두 철수를 했다 그래요. 아마 이제 거기 있던 교민들은 다 철수해서 아마 우리나라 귀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대사들 있죠. 이제 외교관으로 파견돼 있었던 분들은 이제 카타르로 가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임무를 그냥 계속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관련 임무를. 그리고 8월 15일에 홍범도 장군이 서울공항으로 귀환했어요. 진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순국한 이후로 무려 78년 만에 국내 귀환을 이제 귀환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공항에서 홍 장군을 맞이를 하고 바로 이제 그 검은 차에 실려가지고 대전 현충원으로 갔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그 이제 8월 21일에는 코로나19 백신이 대한민국에서 1차 접종을 끝낸 사람의 누적 인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게 됐어요. 8월 24일 도쿄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청소년 게임이 그 청소년들이 게임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0시부터 6시까지 셧다운이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1월 1일부터 폐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8월 31일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랑 월드컵 대교 개통, 그리고 가수 권보아 씨의 오빠인 그 권순욱 감독이 요절했어요. 복마감으로. 그리고 9월 17, 그래서 그 SM 엔터테인먼트 쪽 가수들 뮤직비디오 이런 거 되게 감독을 많이 했었던 분이더라고. 어쨌든 업적을 되게 많이 남기고 갔어요. 그리고 9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 인원 비율이 70%를 넘어갔어요. 9월 29일에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의 내각총리 대신, 총리라고 하죠? 내각총리 대신에 당선됐어요. 이 내각총리 대신이라고 내가 부르는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도 이 총리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10월 1일에는 1년 미뤄진 두바이 엑스포가 개막을 했고요. 10월 5일에 윈도우 11이 정식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에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정식 지명이 됐어요. 이날 지명됐고, 10월 11일에 심석희 선수가 진천 선수촌에서 퇴촌 조치가 됐어요. 이제 국가대표의 동료 선수들을 뭐 조롱했고, 그리고 막 일부러 넘어뜨리고 뭐 이런 승부조작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죠? 징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번에 올림픽에는 아마 내가 보기엔 심석희 선수 빼고 할것 같지. 빼야 돼. 저런 못된 선수는. 일단 선수로서의 자질부터가 문제라. 네, 일단 빼야죠. 그리고 10월 12일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의 후보로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14일 N번방 그 주범이었던 조주빈 씨가 무려 징역 42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공교롭게 그날 생일이었다 그래요. 생일 선물로 징역 확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14일에 이완구 전 총리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완구 전 총리가 잠깐 총리를 70일 동안 총리를 했는데요. 도지사 시절 때 보령 해저터널 착공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고 이 보령 해저터널이 2021년 12월에 개통을 했는데 개통을 앞두고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해서 개통을 못 보고 그 작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 21일 누리호가 1차 발사를 했죠.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하늘로 쏘아 올렸는데 위성 모사체까지는 분리를 했어요. 궤도 안착에 실패했죠. 사실 그래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거는 진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주과학 투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지. 그래서 원래는 국가 우주위원장을 원래 이제 뭐 장관급이었나봐. 그 뭐 과학기술부 뭐 이런 장관급이어서 총리급으로 올렸어요. 총리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의 막내 동생이었던 전경환 씨가 이날 죽었지. 10월 22일엔 한국독립당의 초급행정위원을 했던 적이 있는 이준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월 23일에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접종 완료는 2차 접종까지예요. 2차 접종 그리고 얀센의 경우는 그냥 접종. 이 누적 인원 비율이 70%를 넘어갔어요. 그 10월 25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좀 원래는 좀 더 해도 되는데 기간으로는 좀 더 해도 되는데 사임을 하게 됐어요. 좀 더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근데 사실 더 빨리 물러나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네, 국정감사까지는 본인이 출석을 하고 사임을 했어요. 10월 26일에는 공교롭게 12.6 사건이 일어났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날 그날 노태우 씨가 죽었어요.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 대신 5.18 관련해서 사과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국가장은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월 29일엔 페이스북이 기업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페이스북 그 모바일로 앱 열면요. 처음에 페이스북이라고 안 뜨고 메타라고 뜬다? 그렇다고 하고 10월 3일에는 장항선에서 탕정역이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탕정역은 그 아산에 있는 역인데 일단은 그 다른 열차가 정차하는 건 아니고 1호선이 정차를 해요. 1호선 정차역이고요.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이 복합문화융합단지역이라고 부르나 봐. 그 차량기지에 있는 그 승강장을 아마 거기서 뭐 어쨌든 그 단지에 여기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로마에서 개막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1월이지. 자, 대한민국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차 개편이고 더 상황이 한 이제 12월 중순까지 지켜보고 더 좋으면 더 좋은 쪽으로 2차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확진 그 오미크론 겹쳐가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갔죠. 그래서 네 다시 12월 19일부터 쪼이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는 없어가지고 그냥 그 찬반 투표로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지명이 됐어요. 11월 3일에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11월 5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왜 11월 9일 드디어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 발견이 됐어요. 그 요 동네 근처에요. 그 수학학원 이름이 오미크론인 학원이 있어요. 하필이면 학원 이름이 오미크론이야. 그리고 11월 12일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11월 18일에 대한민국은 2022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고 KT위즈가 한국시리즈에서 이날 우승을 차지하죠. 창단 첫 우승이고요. 11월 22일부터 대한민국은 학교 전면 등교를 시행했지만 12월 17일까지였어요. 자, 그리고 11월 23일에 전두환씨가 죽었죠. 전두환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최초로 사형 선고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사형 집행은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사면이 됐는데 공교롭 노태우 씨는 11.6 사건 때 죽었잖아요. 근데 전두환 씨는 백담사로 갔던 날 죽었어. 참 이게 그 인연이 날짜가 뭐 맞아 떨어지네. 근데 이제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라도 사과를 했는데 전두환 씨는 죽을 때까지 사과 없이 죽어가지고 국가장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29일 국제 대학 스포츠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11월 30일 만화가 신문수 씨가 작고했어요. 신문수 씨는 뭐 글술에 뭐 교과서 만화라든지 아니면 신문의 만화 그 로봇집반은 내가 본 적이 없고요. 서울소노공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소년 조선일본가 거기 연재됐던 그 만화가 이제 신문수 씨의 만화였어요. 그 서울소노공이었어. 내가 그거는 잠깐 봤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이제 12월로 넘어갈게요. 12월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나들목이 개통했고요. 그리고 보령 해저터널을 개통했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완구 전 총리가 이 개통을 못 봤어요. 그리고 12월 3일 대한민국의 2022년 예산은 607조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게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12월 8일 앙겔라 메르켈 박사가 드디어 독일 총리에서 퇴임을 했어요. 12월 10일에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뭐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 카톡 그 단톡방 있죠 흔히. 근데 이제 1대1 개인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연락처가 있는 지인들끼리 만드는 연락처로 만드는 단톡방에서는, 그러니까 지인들끼리 만드는 단톡방은 누군가의 초대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인들의 폐쇄적인 단톡방에서는 이런 그 공지를 볼 수 없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갈 때는요 이제 그 주의 관련 내용들이 좀 안내가 추가가 되죠. 뭐 그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서 그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그 주의사항이 떠요. 근데 정작 텔레그램은 이제 국내 앱이 아니라면서 텔레그램에서는 안 쓴다.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포천도시공사장이 자살을 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월 13일에는 독립운동가 장병아씨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같은 날 북한의 김영주가 죽었어. 김일성의 막내 동생이래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만 101살이야. 겁나 오래 살았어. 그리고 12월 15일, 구글이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해고를 선포했어요. 살벌하네. 그 12월 16일에는 그 코미디언이자 공연가였던 김철미 씨가 작고했어요. KMBC 공채 5기로 컬투랑 동기고요. 그 모창 가수 그 너훈아 씨로 활동했던 김갑순 씨의 동생이었다고 그래요. 이분도 근데 가족력인 암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좀 암이었나 봐. 그 각자 그 걸리는 부위는 달랐는데 일단 김철미 씨는 폐암이었다고 그래요. 12월 18일 8호선 남일역이 영업을 시작했고요. 12월 21일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자여권이 나와요.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던 김문기 씨가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역시 대장동 관련 인물이고요. 자, 12월 22일. 사실 이것 때문에 이번 사심적사 컨텐츠가 12월 31일까지 와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 대한민국에서 만든 리듬 액션 게임 펌프잇업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서버 디스크가 손상이 돼가지고 플레이어들의 데이터들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재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는 계정들인데 나는 다행히 뭐그 메일이랑 비밀번호 중간에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나는 다행히 그런 이전 기록을 찾지 않아도 네. 여기에서 그냥 그 다행히 내 데이터는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다행이야. 나는 진짜 완전히 오래된 옛날 계정이어가지고 이게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12월 24일 대한민국의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26일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국민 사과인지 남편을 향한 러브레터인지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아니 도대체 그 얘기에서 악기를 유산했다는 얘기를 굳이 거기서 꺼낼 이유가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아무래도 말은 좀 있었을 거예요. 왜둘 사이에 아이가 없냐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유산했다는데 뭐 그건 왜 유산한 건안 됐는데 왜 굳이 그거를 왜 거기서 얘기하냐고. 자, 그리고 12월 27일 식약처가요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치료제가 이제 나온 거야. 그리고 12월 28일에 동해선 경주 구간 이설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이거랑 세트로 대구선도 복선 전철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졌던 동해선, 부전에서 포항까지의 그 사업이 모두 끝났어요. 부전에서 포항까지 사업이 모두 끝나고 이제 경주에 가면요. 동해선 철도는 그 경주 서라벌 유적의 서쪽으로 돌고요. 그리고 동해 고속도로는 동쪽으로 돌아요. 이제 그래서 그 원래는 그 경부고속선도 경주 시내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렇게 땅을 파보려고 하니까 그 경주는요. 그냥 땅만 파면 유물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구 도심에는요 뭐 아파트도 못 만들어. 그냥 경주는 도시 자체 그냥 서라벌이 국립공원이잖아.
그리고 이제 12월 29일 영광에 서해안고속도로 불값산 나들목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펌프잇업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추가시키면서 또 추가로 나온 내용인데, 포스코가 이제 원래 그 포스코라는 기업 이름이 포항제철에서 시작한 거 알죠? 그래서 포항제철이랑 광양제철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스코로 묶어서, 그래서 그 포스코 포항이 있고 포스코 광양이 있지. 근데 이제 포항에서 시작했잖아.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용광로 포항 1고로가 이제 종풍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종풍은 이제 용광로의 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게 포항 1고로는 용광로에서 불을 지피지 않는다. 이제 수명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퇴역한 거지. 흔히 열차들은 오래 다니면 그 퇴역하잖아요. 열차들은 퇴역한다고 하는데 그 용광로는 종풍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종풍이라는 단어는 나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 자, 그리고 아까 펌프잇업 그 서버가 그 디스크 손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2월 29일 22시 10분에 서울 표준시 기준으로 다시 연결이 됐는데, 이때 이제 그 핏댄즈 윤상현 씨가 이제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 그 뭐냐 펌프가 있는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다가 온라인 됐다 해가지고 다시 카드를 꽂아봤는데 아직 좀 불안정하고요. 데이터 손실 여파가 남아있고요. 그 나도 아직 그 이거 펌프이던 그 카드 아직 안 돼봤거든요. 그 여기 펌프잇업 카드 있는데 이거 나는 여기 요 커피지 리폼했잖아요. 리폼된 건데 어쨌든 이거 이게 뒷면 똑같아. 나는 이제 프라임 2 시절부터 같은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는 이거 카드에 대한 이 데이터 손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적을 것 같기는 하면서도, 아 근데 나 최근에 땄던 친구는 없어졌더라고요. 파파시토 풀송 10번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모든 카드 계정당 PP를 30만씩 보상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 계정 새로 만들어도 30만 PP를 주는 것 같더라. 로그인 한 번만 해도 스크루지 친구가 획득되는, 카드를 등록하기만 하면 자동 스크루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금이 필요한 모든 스텝 가격이 이제 PP, 원래는 그 스텝 한 개당 막 5자리 숫자 뭐 만 몇 PP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모든 스텝의 가격을 1PP로 낮췄어요. 그래서 나도 지난밤에 원래 이거 46사 하려다가 미뤄진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나도 어젯밤에 이거 방송하면서 이거 스텝 해금 다 했잖아. 어쨌든 덕분에 해금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시행이 확정된 것들인데, 중부내륙선이 오늘 개통하죠. 중부내륙선이 개통하는데 일단 무궁화는 안 다니고요. KTX 이음만 단선 전철로 다녀요. 그래서 부발역 그리고 그 여주의 그 가남역인가? 어쨌든 여주 가남역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의 감곡장원역, 충주의 앙성온천역, 그리고 그 기존의 충북선의 충주역을 만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단선 전철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경강선 같은 경우가 곤지암역이랑 부발역에 대피선로가 없어요. 그 곤지암역이랑 부발역 빼고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역도 대피선로가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없어서 일단은 부발에서 충주 구간만 이 중부 내륙선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 연결선이 개통이 되면요, 일단은 그 수섭 충주 KTX 이음이 운행을 하게 돼요. 참고로 이 구간에 한해서는요, 3월까지
한 5,000원대로 할인해서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타보고 싶으면 가보세요. 문제는 이거 타보러 간다고 이천에 부발역까지 가야 돼. 근데 그 여기서 부발역까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판교역에서 경강선을 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경강선 타자고 여기서 판교까지 또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곶에서 판교까지,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저까지 경강선이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강릉이나 동해까지 KTX 이용이 다닐 거고, 그 중부내륙선은 뭐 나중에 천천히 또 연결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경북선은 지금 직선화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역사 사건. 박근혜 씨가 특별 사면 복권됐어요. 일단 특사에 포함이 됐고요. 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더라고.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오늘 영시부로 신분만 전환됐어요. 이 수감자 신분에서 이제 사면 복권 돼가지고 그냥 이제 일반 서민이 됐는데, 전과 기록은 남는 거야. 전과 기록은 남는데, 이제 병원 진단서가 나왔대요. 진단서에서 치료가 한 2월쯤까지는 병원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치소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병으로 죽으면 이것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든. 그 중재인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 죽으면 사형수면 몰라.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고로 죽으면 이것도 그 되게 짜증나는 문제거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서 석방 병보석 시킨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병보석을 시켰는데, 벌금 추징금 체납하다가 이제 집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박근혜 씨는 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과 기록과 관계없이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만기 출소 상태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이번에 피선거권이 회복됐어요. 뭐 다시 정치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석기 씨는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만 허가를 해줬대요. 다만 가석방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아니고, 그래서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치 활동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 일단 지금은 정치 활동 못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의 역사 연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고, 이 타임라인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잠깐 그 2부를 여기서 멈추고, 잠시 후 3부에서는 2022년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